우리나라 70, 80년대를 대표했던 원조 포크송 그룹 세시봉이 한 교회에서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공연으로 신앙이 없는 시민들도 함께 즐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예배당은 세시봉 공연을 보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장을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는 사랑치 않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단 한 번만 그대 모습 보게 하여 주사. 귀에 익숙한 추억 속의 노래가 기타 연주와 함께 흘러나옵니다. 음악으로 잠시나마 그리운 그 시절을 회상하는 참석자들은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양문교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세시봉 초청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쉽게 교회 문턱을 한 번쯤이라도 밟을 수 있는 그 가벼운 마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의 시민들이 참 힘든 그런 코로나 시기 역경을 견딘 그 은혜 가운데 참 기특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유로 겸 이 집회를. 송기여 담임 목사는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번 공연을 기억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시봉 멤버인 윤영주 장로는 지방교회가 선뜻 공연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함께 위로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번 공연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들의 노래를 통해서 또 추억의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마 이런 날씨에 또 좀 유별난 그런 따뜻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마음껏 어떤 회복과 또 소망의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공연에 기꺼이 응하게 된 것이죠. 공연을 본 시민들은 교회에서 세시봉을 만나 추억에 젖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시민들도 교회가 지역을 위해 마련한 공연이 많은 위로가 되었고 교회로 오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너무 새롭고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너무 좋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세시봉을 본다는 것이 너무 신비로웠고요. 위로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한 건데 교회라는 그 기분은 안 들고 그냥 공연을 보러 온 느낌으로 이제 왔는데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이제 찬양도 하고 이제 선생님들도 뵙고 하니까 워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그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좋은 일을 하구나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주춤했던 전도사역에도 교회들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번 같이 콘서트를 여는 등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교회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이진우입니다.